네, 강한 봄바람에 오늘은 낮에도 다소 서늘했는데요. 내일은 낮에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. 서울 낮 기온 2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은 더 오르겠고, 화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. 내일은 강한 봄바람이 강원도와 영남 지방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와 강풍 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이어서 내일 산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각별히 산불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 천둥, 번개를 동반해 요란한 비가 지나겠고요.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3도 등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.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흐려지겠고요. 목요일에 전남과 경남,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